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원수 마귀의 경건 요새가 있는데 그 경건들을 파는 강력이 우리의 복성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게. 언제 복성이 가라나 그래? 경관절이 깨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관절이 깨가지고 복종할 때에 그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하려고 얘기 중에 몸의 이름이 뭡니까? 그냥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지식, 경험 또 어떤 철학 사그림 그게 모든 이름이에요. 그게 원수막의 경관성입니다. 경관성 귀가성입니다. 생각성입니다. 사망이라. 왜 전부 육의 생각만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나가도 사실은 전부 사망이라. 사망 왜? 육의 생각입니다. 그가 안 깨지면 복종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세상은 전부 거기로 가도 말씀의 길이 생명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전부 다 나를 사축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이 하늘 말씀으로 바뀌지. 아 이게 아닌가벼, 아 이게 틀린가벼, 이게 잘못된가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방식은 그게 우리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환경에,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그 방식대로 가야 그게 전부 생명입니다. 몰라 예배드리고 그때 방식은 다 내 방식대로 하지. 전부 경관일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복종 자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지.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해놨는데 지금 하나님 뭐 우리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뭐 좀 재지 있다고 그래 하겠나?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지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지금 묶여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현상 맞습니다 이거. 한국 정통교회 목회자 가운데도 이 현상이 깊다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왜요? 여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지. 주의 말씀이 영이요 성령에도 주시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육의 생각은 사버리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목표. 우리를 육으로 사망의 마음을 죽으면 우리 생각 속에 바뀌어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영인지 육인지 구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 속인이거든. 그 동안에는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 묵상함으로 말하면 정확히 구별이 되거든. 그래서 날마다 소망나게 생각이 떠오르지. 그렇지만 이 생각이 아 육의 생각이나 딱 접고 그 육의 생각에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딱 떠올려 그 말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대적에서 못 받는 걸 사로잡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한 거야. 세상에 지루하면 하나님께 밀어나지. 세상에서 바보스러우면 하나님께 지혜롭죠. 이게 전부 역설이지. 세상 같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우리 속에 있는 경관들이 깨져야 그 정신을 알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날마다 입에서 배내면서 우리 생각의 사고방식을 진리에 의해서 바꾸는 거라. 그리고 진리와 육을 정확히 구별하고 육을 뜯어내고 영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하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머리 스타일 바꾸고 예배 때마다 옷을 굉장히 이쁘게 바꿔 입고 오는데
중년 마음은 계속 그대로, 계속 그대로. 머리가 그런 수만 있네. 머리는 그대로고 옷은 그 시간 그대로라도 마음은 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